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뉴욕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합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문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은 뭐 공매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 시장 이야기를 좀 살짝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연준이 갑자기 또 뭐 이 보고서를 통해서 좀 과열될 수 있다. 자산 시장이 좀 급격한 하락도 나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기에 한 번씩 나는 금융 안정 보고서가 이제 나왔고요. 5월 달에 이제 FOMC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달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성 키우기가 지금 시작됐다고 이제 보이지고요. 사실 이제 제네 옐런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이거 뭐 시작이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석을 해본 결과 제네 옐런의 발언 때문에 당시에 급하게 빠진 게 아니라 당시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계속 시장을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뭐 또 그다음에 투자 욕구가 뭐 하락하면 자산 가격이 이제 떨어진다. 뭐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쵸? 이 치고 빠지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미국 그 월가에서 이제 생각이 있냐면 5월 말까지는 고점 찍는다는 거죠. 최고점 계속 경신을 하고 그것이 그 흐름을 쭉 2분기에 갖고 가다가 3분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상황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가 대개 갖고 있는 콘센서스라고 보시면 지금 뭐 우리가 활발하게 투자 활동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이죠. 미국 시간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인데 오늘 이제 미국의 고용 동향 그러면 100만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200만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뭐 지금 뭐 모건 스탠리에서 200만 얘기 좀 했고요. 125만 나오는데 200만은 지금 뭐 6월 5월 달은 좀 넘어서 6월 달로 지금 이제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100만이 넘어가면은 뭐 대단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변곡점을 찍기 때문에 이 부분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네. 중국의 수출 동향이 오늘 좀 발표됩니다. 그런가요? 전 세계 GDP의 42%를 차지하는 두 나라가 경제 지표가 좋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증시장에서는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갖고 투자를 조금 더 늘리시는 방향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제조 PMI 지금 저를 꺾였습니다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좀 더 활발한 경제 회복에 대한 뉴스들을 바탕으로 한 증시의 모멘텀을 가고요. 뭐 이렇게 이제 경제 회복이 되면 여러분 뭐 경기 민감주라든가 여러 가지 보실 거고요. 그 대신 인플레이션 얘기는 아주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인플레이션을 진짜 하겠다는 것보다는 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시장을 계속 테스트하는 모습 이것이 주류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미국 시장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 시장과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5월장까지는 계속 이제 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나 소비 섹터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이 힌트를 얻으시면서 다음 주에 투자를 좀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좀 엮어 다시 돌아와서 공매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공매도가 결국에 부분 재개가 됐습니다. 네. 뭐 치열한 전쟁이 펼쳐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자, 지난주에도 고문님이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한번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긴 걸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겼다고 봐야죠. 왜냐면, 가장 피해가 커야 될 부분들이 코스닥 200인데, 뭐 지수는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겼다고 보고, 제한적인 영향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거 진짜 많아지느냐, 아니냐. 근데, 일주일을 지나고 보니, 첫날 굉장히 많고 그 다음날 뭐 22% 빠지고 이랬지만 지금 현재로는 롱과 숏 포지션을 잡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들이 실적으로 치고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분명하게 공매도 세력이 지금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시작의 버튼을 누르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국민들에게 첫 전투 승자는 뭐 우리 한국 증시의 개인 투자자들로 보여지고요. 현재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쵸. 종목별로는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전체 지수를 꺾고 나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을 보고요. 그렇지만 이건 항상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번에 또 봤더니 공매도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떨어질 때 가격을 좀 올려주는 부분들도 작동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실적이 좋고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많은 부분 그런 주식들을 과거에 하셨던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첫 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매도가 이번 주에 부분 재개가 됐는데 뭐 바이더딥이라고 한번 공매도 때문에 출렁거린 종목들을 오히려 좋은 종목은 매수하는 그렇죠.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확연하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좋은 종목들은 확실히 잘 버텨주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많이 빠지는 양상 이러면서 시청자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가라앉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물속의 진흙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최영 고문과 함께 시장에 왓썹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봤고요.